좀 봐. 게임이 뭐 있다고요, 이거? 어, 보너스. 어. 와, 개킹 받네, 진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얼라드랑. 자, 오늘은 간만에 저기 고전 게임을 해볼 겁니다. 고전 게임을 해볼 건데, 오늘은 어떤 고전 게임을 해볼 거냐? 꽤나 선을 넘는 고전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선이냐? 그 이제 요즘에 그 드립 많이 나오잖아요. 그 드립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는 어? 부연듯이 스쳐 지나가는 고전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똥게임인데 어릴 적에 어렴풋이 한 번은 해본 기억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 게임을 할 겁니까? 이걸 볼 겁니다, 이거.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패미컴의 국산 고전 게임 중에 하나였던 둘리 브라보랜드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요거 이제 켜나가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참 내가 몇몇 이제 똥게임을 이제 켜낭을 도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참 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켜낭을 엔딩을 본 적도 없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 당시에 할 때는. 근데 지금 와서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둘리 브라보랜드, 이게 92년에 다오정보 시스템이라는 데서 저기 국내 패미컴으로 이제 발매가 됐던 거였는데 정식적인 이제 닌텐도 그 NES 정식 발매 및 수입처는 거기였어요. 이제 그 현대전자였는데 당시에 요거는 이제 국내에 패미컴 보급이 꽤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미컬론 포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정식적인 패미컴 정식 발매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 NES 제외하고 그런 상황에서 비라이센스로 진짜 딱 잘라 말하면 해적판인 건데 그 국내 몇 개발 업체가 패미컴 게임을 몇 개 낸 거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귀한 게임 중 하나인데 이게 보기보다 똥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켜나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생각이 나서 해보는 거지 언제 해보겠냐 이거를. 새해의 시작은 똥게임으로 시작을 하다니. 자, 아무튼 요거 한번 켜나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B버튼이 뭐 이상한 걸 던져.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던지거든? 그리고 이게 뭐 여튼 공격이고 A가 점프인데 조작감이 좀 이상해. 그 부드러운 이제 그런 조작감이 아니야. 왠지 게임이랑 브금 그 퀄리티에서 어이씨 어 데미지도 있구나. 거기서 왠지 그 똥게임의 스멜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횡스크롤 액션 게임인 건 분명합니다. 에너지가 3개가 있나봐. 어이씨 에너지 저거 조심해야 되는데 저거 에너지를 조심해야 돼. 저거 일단 피 그렇지 피 하나 먹고. 아니 이거를 엔딩을 한번 일단 가기도 한거 가보도록 할게요. 기왕 보기도 했으면은 켜방을 하기도 했으면은 켜방을 해봐야지. 다음에 엔딩을 한번도 못본거야. 요 스테이지 좀 하다가 조작감이 왜 이렇게 구려 하고는 패드를 던지면서 게임을 접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렴풋이. 아 근데 아씨 다시 갑시다. 아 조작감 이상해. 피하다가 일 다 보겠는데 이거? 아씨 아 씨 아니 잠깐만 눌렀잖아. 아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아 나 아니 만만 아이씨 아니 눌렀다니까 나 지금. 아 미치겠네. 잠깐만 희동이도 나와? 아 그렇구나 희동이도 나오는구나. 아마 이게 국내에 이제 그 아기공룡 둘리 TV도 방송하고 나가지고 국민적인 인기가 생긴 무렵부터 그 시류에 편승을 하려고 아마 만든 걸로 대충 연도상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 근데 정식 게임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씨.
아 이제 뒤에 오는 거는 거의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점프를 잘해야겠구만. 점프 조작감이 너무 구린데 이거? 아니 조작감이 왜 이렇게 구려 이거? 아이씨. 아니 점프 제대로 했는데 나는? 아니 점프 제대로 했다고요 나는. 아 조작감이. 이거 컨티뉴가 몇 번까지 되는 게 이거? 아 아니 뛰었잖아. 아 이빨이 못 뛰는구나. 화면이 이게 막혀가지고 이빨이 못 뛰네. 떴다가 다시 할게요. 아 점프도 안 보고 이 뭐 어떻게 피하는 거야 이거? 앉지도 못하나? 앉지도 못하는데? 아씨. 어 어떻게 피 이걸? 이거 게임 만드는 애들은 지들이 해봤나 이거? 직접 해봤나? 아니 왜 죽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잠깐만 열차 떠났다. 아 진짜 이씨. 아니 열차가 떠났어 또. 야 안되겠다 이거 약간 이 최후의 비기를 써야 되겠는데 이거? 아 최후의 비기를 씁시다. 방법이 없다. 그냥 움직일 때에는 프레임 60프레임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가 가변으로 바뀌니까 아 너무 띄엄띄엄 움직이는 게 짜증난다. 아씨 판정 범위도 저기 좁고 피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고 아씨 어떡하나 한거 이거. 아 아이씨 점프가 안 먹히네. 위에 벽이 있어서. 오, 오, 씨. 여튼 이걸 가야 돼. 최대한 가야 돼. 아이씨 아니 와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 중간에 안전한 구역 아까 거기 가면은 세이브를 해야겠어. 안되겠어 이거. 이래서는 그 표만 각이고 자시고가 안나와 이거. 한 스테이지에서 몇 번을 있는거야 이거 도대체. 아씨 여기서 세이브 해야지. 이게 세이브 없으면은 방법이 없어 이거. 그렇지. 우씨. 와, 3연속 미친. 아니, 이거, 뒤에 맞아야지, 이거, 어떻게. 저, 어떻게 피해줘. 와, 이. 아니, 조작감이 이런데, 앞에, 공중부양 하는 스테이지에서. 적을 세 마리씩이나 저렇게 놔두면은 게임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무슨 세이브를 중간중간 받아야 돼. 미친 게임. 아! 오! 오! 미친 게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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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 저걸. 와, 적배치 봐, 이거. 뭐야, 이거, 얘는. 손오공 아니야? 뭐야, 이거. 보스야? 어어, 아이씨, 미친. 뭐야, 저거! 아, 뭐냐고, 저거! 아, 여기서 손오공이 왜 나와? 아, 참, 무슨 둘리에서 손오공이 나와, 이 말이야, 이게? 아이씨, 저 어떻게 피해, 저걸! 아이씨, 저 어떻게 피해 저걸? 오, 잡았다. 아 미친, 드럽게 단단하네 저거. 어 보너스다, 보너스 맞지? 어 맞네. 오,
보스 게이득 잠깐만 세이브. 어 보스 게이득 미친 보스야. 아이 뭐야 이거 얘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보스야? 얘 누구야 얘는? 뭔 캐릭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공격 패턴이요 이게? 그냥 이 존에 쏘면 됨? 그냥 무조건 두면 다치는데 때리면 됨? 뭐야? 야 일단 세이브 잡은 거야 이게? 이게 잡은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잡은 거임? 뭐야 이게? 뭔 그림이야 이거? 컷신도 있구나. 아니 이거 한 큐에 어떻게 가냐? 저작감이 이런데? 뭐야 뭔 그림이야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 뭐야 이거? 아 진짜 씨. 아 진짜. 아 맞네. 아 나오긴 나오는구나. 아 진짜 제대로 똥겜인데? 그다음 어디 가보지? 그럼 바로 옆에 여기 가볼거예요. 옆집 가봅시다 한번. 아 세이브를 해놔야지. 일단 옆집 가볼게요. 잉? 뭐야 이거? 뭐야 저기야 이게? 뭐야 이거? 난 어이가 없네. 저기였어? 미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뭐 그래픽이 있다고요 이거? 어머 아이 뭔 놈의 그래픽이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놔서 이 아이씨 뭐야 이게 참 와 뭐냐 이거 와 게임 겨우 없네 진짜 화면 할수록 빡치네 뭐 이상한 저 날파리 같은 것들 저거 뭐야 벽에 나오면 죽어? 야 진짜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이거 오씨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어떻게 가야 되는데 저거 어? 아니 왜 죽냐고 저기서 진짜 이씨 아니 저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왜 죽어 아 진짜 지가 앞으로 가는구나 저거 발판 보니까 지가 앞으로 가는 거였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네 그냥 어? 아씨 아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거 보통 사람 생각하는 걸로는 저기에 점프해서 움직이는 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픽이 아 저걸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가만히 있는 걸로 누가 미쳤나봐 게임이 뭐 있다고요 이거 어 보너스 어 와 개킹 받네 진짜 와 아니 다 올라가고 없어지면 저 언제 점프야 하는건데 저거 아 미친 게임 아, 나 진짜 개열받네. 그러니까 지금 밟고 있는 이런 별 발판 아니고서니 다 저기 못 믿는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야. 아이씨. 아니.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걸. 아, 미치겠네. 오 됐다
아 몰라 몰라 하트 한 개 버려. 아야 아, 하트 안 닳고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도저히 안 되겠다. 아씨 개 힘들어. 아 와 저기도 안 떨어져? 와 산 너무 산이네 진짜. 와 아니 저거 어떻게 잡으라고 저걸. 어? 야 어떻게 잡아 이거. 와 진짜 세이브 너무 많이 필요한데? 아니 게임을 해봤어야 알지 이걸. 어? 아이씨 어 됐다 일단 피했네. 저 안 죽어 저거? 안 죽는 거야 뭐야 저거? 뭘 알아야지 뭘 해먹지. 오우씨 잡았다. 잠깐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너무 멀리 왔어 지금. 이것도 멀리 온 것 같아 나 지금. 오 다행이다. 아니 안 죽어 왜? 아 왜 안 죽어 쟤? 몇 방 때려야 돼? 두 방 때려야 돼? 아이씨 좀 죽어 임마! 아이씨 몰라 그냥 가. 아이씨 아니 게임이 너무 쎄한데? 아 나 몰라 여기서 세이브야 그냥. 뭐야 얘 뭐야. 아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얘는. 아니 어떻게 잡아 저렇게 나오면. 나 세이브 잘못했나 혹시? 아 이거 어떻게 피하는데 저거. 어? 와 난이도 진짜 개. 하... 아씨 아니 제 공격 패턴이 있다. 공격 패턴이 있는데 내가 쟤 깰 때까지 내 진짜 모든 걸 다 걸어본다 내가. 점프. 오! 점프!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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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한국판 치타맨이네 완전 이거. 응? 아 조작감도 구려. 맵 스테이지는 또 레벨 디자인이 더럽게 어려워. 아니 애들 보고 이걸 한 큐에 깨라고 만든 거 임 진짜? 진심으로? 어? 한국 애들? 아무리 우리나라가 게임의 강국이로 고선이 어? 그냥 너무 악마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거? 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악마다 악마 진짜.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해골? 어우씨 제가 보스구나. 제 패턴이 있다 분명히. 어 패턴이 있네. 패턴이 있어. 아 패턴이 어렵진 않네. 뭐야 아니 왜 저기서 떨어지냐고. 아니 저기서 왜 떨어져. 아이씨 아니 패턴이 분명히 있는데. 아 짜증 날라고 한다 진짜. 아우 아 진짜 이씨. 아니 저기 왜 저기서 나오냐고.
어? 저걸 어떻게 피하고? 아니 한 마리 죽을까 그냥? 한 마리 세이 죽고 아이씨 아니 한 마리 죽고 가자 여기서 어 한 마리 죽고 가자 하트가 세 개면 어떻게 되겠지? 어차피 세 마리 있으니까 아니 저건 어떻게 피하는데? 어? 하여튼 진짜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저걸!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저걸! 니가 이기나 내가 이봐야 그냥 막깔겨 그냥 막사이도 막깔겨 그냥 막깔겨 에이씨 저 더럽게 안 죽어 저거 왜 이렇게 단단해 아우 아니 정상적인 게임이면 이걸로 요렇게 타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 와 미친 게임 이거 어떻게 이걸 어? 좀 죽어 임마 좀 와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멘탈 개 터지네 아니 총알이 오 잡았다 잡았다 와 진짜 그 저 특유의 발사되는 속도나 연사력이 하다쳐가지고 와 저거 누굴 때마다 고생을 하네 진짜 버튼 막 이렇게 누르면서 한 것 같아. 점프 누르자마자 한 점프당 세 발씩이 맞아서 몇 점프를 뛰어야지 겨우 죽네. 아니 세 번째 미사일 발사할 때 랜덤으로 저거 미사일 튀는 걸 저걸 어떻게 피할 거냐고 저걸 처음에 나오는 건 피하겠는데. 아 미친 게임 이거 뭐 맞는 걸 뭐 이따가 만들어놨어.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일단 깼으니까는 일단 갑시다 일단은 저게 타임코스모스 이야기였구나 아 현기증 나 아 한 마디 버렸네 자 아무튼 그 다음 거 뭐 어디 갈까 그래 여기 가봅시다 이제 스테이지가 6개가 남았나봐 밑에 일단 밑에 네 군데는 다 깹시다 밑에 여기 네 군데 자 그 다음 여기 가볼게요 아 힘들어 귀신의 집 귀신의 집이래 귀신의 집 뭐야 이거 야 아 잡히는구나 아 다행이다 하... 시작부터 고생의 스멜이 막 풍겨오는데 아이씨 잠깐만 시작부터 고생의 스멜이 풍겨온다잉 잠깐만 그렇지 와 짤짤이로 잡아야 돼 이걸 야씨 오 뭐야 왜 안 죽어 두 번 맞아야 되나 보네 오 아씨 깜짝이야 저 어떻게 가지고 아우 진짜 오 하트 어 오 깜짝이야 와 페이크 보소? 미신 게임 와 하드 페이크 받아 저거? 천연귀신이 왜 나와 저기서
용케 국산 게임은 맞네. 천의 귀신 나오는 거 보이. 와, 다행이다. 아, 진짜 아우. 저 뭐 이상한 거 저거 저 벌집 저걸 어떻게 피해? 아, 저걸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와! 아이씨! 아니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거를? 와, 무한회당에 빠져버리다니. 아, 미쳤나봐,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걸. 아, 개똥겜, 진짜. 아우, 씨. 아, 암 걸린다, 암 걸려, 진짜. 하트 4개, 하트 4개. 오씨, 깜짝이야. 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오씨, 어! 오, 아니, 저걸, 씨, 어떻게 피하냐고, 저걸. 와, 점프 타이밍이 있네, 이것도. 오씨! 점프 타이밍 있어요, 점프 타이밍 있어요, 이거. 어, 점프 타이밍 스타일 파악했어요, 어? 야, 뭐야, 이거? 어? 왜, 이거? 밟고 가는 거야? 오! 아이씨, 사라진 발판이었네? 야야야야야, 아이씨. 와, 드럽게 힘들다. 진짜. 아, 개짜증나. 아, 저걸 어떻게 피하는 거야, 저걸? 뒤로 피해, 뒤로 피해, 그러면. 어? 그렇지. 어, 형의 짤 컨트롤로. 일단 먼저 앞에 거 밀어버리고. 어? 와, 이거 동시에 뛰면 저걸 어떻게 피하단 거임? 하, 개 힘드네. 어. 와, 씨. 미친 게임. 아니! 저 어떻게 가가지고, 응? 어? 와, 씨, 앞에서 세 개 연달아서 떨어지네. 오, 씨, 깜짝이야. 아, 미친 게임, 진짜.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고? 아, 내리막이야? 아, 내리막이구나. 잠깐만. 세이브. 피 먹었으니까 세이브. 아, 아, 씨. 아. 와, 저게 먹다가 죽어버리네. 와,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어이없는. 어, 다행이다. 뭐야, 적 한번 없어지면 땡이야? 어, 잡았어, 다행인데.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오우, 씨. 다행이다. 아, 중간 세이브를 너무 많이 한대, 지금? 어, 중간 세이브를 너무, 아, 씨. 중간 세이브를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어? 중간 세이브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어, 중간 세이브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잠깐만. 저기 앞에 또 뭔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네, 이, 무조건. 둘리 이 게임은 앞으로 살짝 이렇게 간보면서 가야 되겠구만. 어? 네, 살짝 이렇게 간보면서 가야 돼. 둘리 이 게임은 앞으로 무조건 가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농맨 같은 그런 움직임을 원하면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꼬라지 봐봐,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아이씨, 됐다. 오, 다행이다. 뭐 또 나오겠지? 뭐 또 나오겠지? 하나?
것도 안 나와? 안 나와? 오 깜짝이야. 그래 뭐가 나올 줄 알았다니까. 아 중간 세이브 너무 많이 한다. 어어어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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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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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맵도 어려워, 이거.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일단 지금까지는 데미지 없이 왔는데 여기부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부터 문제인 것 같은데? 느낌이? 뭐야, 쟤는? 쟤 뭐야? 총각 귀신이야? 뭐야, 이거? 아이씨. 저 어떻게 잡아야 돼, 저거? 아니, 저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저거! 아니, 패턴을 알 수가 있어야지. 저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아이고, 소닉의 하늘치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아이씨. 아니, 패턴을 알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이거! 어? 아. 아니. 아니, 얘 패턴, 아, 잠깐만. 잠깐만. 얘 패턴을 알아야 되겠어. 잠깐만. 얘 패턴을 알아야 되겠어. 공격 패턴을 알아야 되겠어. 처음에 어디서 나온지부터 봐야겠다. 응? 저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지? 그 다음에 옆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 또 여기서 나오고, 내가 난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나? 아닌데? 얘 움직이는 패턴이 있네. 어, 움직이는 패턴이 있네. 이걸 외워야 되겠구만. 잠깐만. 어, 얘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다섯 가지 패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다. 그 다음에는 여기겠지. 어. 아이씨,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 아이씨. 근데 내가 맞잖아, 지금. 그 다음에 여기겠지. 아이씨. 아니네? 위에네? 저쪽 아니었어? 아, 진짜. 아니.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때려. 어떻게 때려야 되죠, 뭘. 와, 난 이거 곰 때리네, 진짜, 이거. 아, 씨. 와, 잠깐만. 와, 난이도 개곰 때리는데, 이거? 어? 아, 미친 게임. 난이도 진짜 개곰 때리네? 허, 씨. 와, 개똥게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저 총각 귀신 저거 죽이고 싶어, 진짜 저거. 아우, 진짜. 아우, 씨. 아우, 잘못 쐈다. 아우, 씨. 아우, 씨. 그 다음 위에다. 그 다음 위에다. 그렇지. 그 다음에는 저쪽이겠지. 그렇지. 패턴은 알겠어요. 두 번째 저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아, 네 번째 너무 가까이 있나봐, 내가. 오케이, 다섯 가지 패턴인 거 나왔어요. 내가 패턴 파악했어, 스타일 파악했어. 어?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고, 세 번째 여기. 아니, 저 다 안 맞는데, 저거? 오! 아! 맞다, 네 번째 여기지.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다섯 번째 여기지. 그 다음 여긴데? 개피도 깰 수 있을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씨, 세 방이 다네. 아무리 많이 쏴도. 오, 아, 힘들어. 에휴씨, 진짜.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진짜 드럽게 안 죽네, 진짜. 와, 개단단하네, 진짜. 저 순간이동 하는 걸 어떻게 잡아야 돼, 저걸. 아,
아니 보스당 최소한 한 20방은 맞아야 되나봐. 더럽게 안 죽네 진짜. 이게 진짜 엄청난 똥게임이었네요. 이게 조작감도 더러운데 스테이지는 더럽게 어렵고 보스도 저거 패턴이 더럽게 희한해. 가뜩이나 조작감이 구소나가지고는 뭐 잘 연사도 잘 안 들어먹는구만 지금. 얜 뭐야? 또치야? 뭐야 이거? 또치가 왜 다리 있냐?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컷신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튼 이제 밑에 요걸 이제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물속 나라? 야 물속인데 뭐야 이거? 걸어다니는 거야? 뭐야 이거? 물속인데 걸어다닌다고 말이야 이게? 헤엄이라도 치게 하지 마리오같이. 진짜 국산 기술력 어디 안 간다 진짜. 이 시절에 국산은 어디 안 가는구나. 버거가 왜 나와 버거가 여기서. 어? 저 뭐야 알은 성게아디어 뭐야 이거. 메기가 아니 메기네 저 뭐야 저거. 버거가 왜 나오냐고 버거가. 어? 버거가 왜 나와. 아 조작감 개구리네 진짜 이거. 아 할 때마다 짜증난다. 내가 이런 조작감을 참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진짜 이 모든 내가 쌍욕을 퍼붓고 싶어도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지금의 입장 때문에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다 진짜 지금. 어? 진짜 이걸로 게임 평론했으면은 이건 빵점 줘도 모자라다 이거는. 마이너스 10점을 줘야 돼 이건. 응? 진짜 돈에 눈 머는 갓나들 이거. 어? 애들 고무는 돈 빨아 땡기려고 진짜. 어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야 저거 어떻게 피해. 오씨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걸. 다행이다.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걸. 깔짝깔짝 까야겠다. 이 방법이 없다 이거.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깔짝깔짝 까야겠다. 오씨 어우 깜짝이야. 피를 최대한 아껴야 돼. 피를 최대한 아껴야 돼 피를. 어 보너스다 보너스다. 오 저 부대장이구만 저거. 보너스 먹고 보너스 먹고 보너스 먹고 세이브. 그렇지 보너스 먹고 세이브. 아 좋습니다. 뭐 저 부대장은 뭐 잡으면 되지만 저건. 그렇지 부대장은 뭐 잡는 거 쉽겠지. 한 10방 가지면 죽으니까 그래도. 오씨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씨 총알이 3방이 한개야 이거. 어어어 뭐야 이거 뒤에. 어 뭐야 이거. 저 성게알 뭐냐? 응? 어? 저 어떻게 피해 저걸. 오오오 깜짝이야. 씨 무슨 몇 개씩이나 나오는 거야 이게. 응? 어? 오 아니 몇 개가 나오는 건데 저게 도대체 어떻게 피하는 거야 이거? 오, 어 뭐야 시간 정지야? 어 다행이다 시간 정지였구만. 어 다행이다. 하트가 더 이상 안 차나 보네? 다섯 개에서 한 개 더 먹었으면 여섯 개 돼야 되잖아. 하트가 다섯 개가 한 개인가 보구만. 오 다행이다. 오 잠깐만 오씨 아니 아니 너무 많이 나와 이거. 어 무적인가? 무적 아이템이겠지? 무적 아이템이겠지? 뭐야 여기 꼴뚜기 혹시 꼴뚜기가 보스인가 여기? 꼴뚜기 왕자가 보스야 여기? 꼴뚜기 왕자가 보스인가 보네. 뭐야 이거 못 쏘는 거야? 뭐야 이거? 폭탄이야? 와 아니 폭탄 던지는 효과를 저렇게 나오냐 저거? 뭐 뺑글뺑글 도는 것도 없어? 아 나 그래픽 보고 뭔가 했네 나는. 아 근데 총알 드럽게 빠르다. 잠깐만 총알이 드럽게 빠른데? 아니 패턴 파악해야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피해야 돼 이거?
앞방향이 있으면 앞방향으로 쏘는 것 같긴 한데. 오씨. 저게 쏘는 타이밍이 있구만. 쏘는 타이밍이 있는데. 저걸, 그걸 피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맞춰야 되냐고. 한 발이 죽을 거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죽는 거는 아까울 것 같고. 스타일 파악을 해보자, 여기서. 스타일 파악을 해보자. 가운데로 나가자, 일단. 가운데 나가고. 오씨,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스타일 파악했어. 스타일 파악했어. 아이씨. 분명히 난 스타일 파악을 했다. 나는 스타일 파악을 했어. 점프를 하면서 내려오고 딱딱 딛고 딱딱 쏘고 이렇게 가야겠네. 공격 패턴을 알면은 그나마 저게 보이는데.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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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걸 잘 피해. 아, 맞았네. 아씨. 아, 저걸 맞았네. 오오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 욕심부리지 말고. 아이, 어우, 씨. 깜짝이야. 아이씨. 오오오, 씨. 오오오. 오, 씨. 미친 게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씨.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그렇지. 아이씨, 아, 아 한 방 맞았네. 아. 그렇지. 아,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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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스, 깔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아직 때가 아니다. Time is now. 어. The time is now. 아씨. 분명히 더 타이밍이 나와요는데. 아, 아 미쳐버리겠네.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저거. 어저저 옆으로, 옆으로 빠지면, 옆으로 빠지면, 그렇지, 옆으로 빠지면. 오, 저만이 쌉된 거 아니지? 아이씨, 아 많이 때렸는데 아까. 아이씨. 잠깐만, 쌉된 거 아니지 이거? 어, 다행이다. 그렇지. 어, 쌉된 거 아니면 됐어. 아이씨. 이번 거는 피하자. 어, 이번 거 피하고. 이번 거 피하고. 미사일 피해. 미사일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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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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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 아이씨. 아, 짜증난다. 오. 깔스, 깔스. 오, 다행이다. 세이브. 아. 아, 손 아파. 아, 너무, 너무 깔짝깔짝 하는 것 같아. 아니, 나도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가니까 이 자꾸 맞아서 저 죽을 것 같잖아. 방법이 없어, 이거 깨려면은. 안 그러면 오늘 절대 켜나 못 깨, 이거. 무조건 켜나을 해야지, 지금. 오, 잡았다! 와. 와, 저 오징어, 저거, 오징어 새끼 더럽게 안 죽네, 저거. 몸이 힘든 거. 아, 자, 아무튼 저 꼴뚜기 저건가 봐. 아무튼 꼴뚜기 기어대 보스였는 거는 뭔가 스토리상에 그렇게 밖에 연결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가 그런 것 같아, 느낌상.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 보기 전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가야 될 것 같구만. 자, 지금 밑에 4개의 스테이지를 이제 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위에 이제 요 4개 스테이지거든요. 위에 스테이지 요거는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저 쭉 이제 나머지 다 이어서 가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한번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